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세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.9%로 2022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작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된 결과로 전세가율이 오르는 것은 매매가격 상승폭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.02%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.79% 상승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이 1.75% 상승한 데 비해 전셋값은 3.1%가 올라 매매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컸습니다.